자, 우엉채 무침인데요. 이 뿌리채소는 말 그대로 정말 영양 덩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하는데 우엉 좋아하세요? 우엉 저는 이제 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우엉의 맛이 또 깊이 또 흠뻑 빠졌습니다. 네. 보통 우엉은요 생으로 먹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생으로 먹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생으로요? 네, 왜냐면 네. 우엉은요 사실 이제 우엉차라든지 이제 우엉 밥에다 넣어 먹든지 그럼 굉장히 그 향이 그윽한데 사실 우엉 조림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향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맛있지만 오늘은 이거를 소금물에 절여서 조금 매콤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엉을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두꺼운 거보다는요 겉은 단단하지만 물렁물렁하진 않죠. 지만 얇을수록 좋아요. 아, 얇을수록이요. 네, 그래야 가운데 바람이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섬유질이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숟갈로 수저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껍질을. 네, 예. 그래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긁어주시고 이제 뭐 우리가 필러로 하게 되면은 좀 많이 벗겨지거든요. 많이 벗겨지죠. 그래서 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수저로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끝에를 좀 자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씻잖아요. 금방 갈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장이 졸이는 게 아니면은 시커먼 우엉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에 한번 씻어 주시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절일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반을 길이대로 이렇게 한 번씩 갈라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금물에다가 절일 건데요. 네. 이 500ml에다가 굵은 소금을 한 1.5큰술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제 소금물을 이제 우리가 배추 절이듯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녹인 다음에 이제 우엉을 통으로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겉이 물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를 두 대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6시간 정도를 절일게요. 아, 선생님 근데 6시간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통으로 잘라서 넣었잖아요. 네네. 이걸 좀 이렇게 더 작게 썰어서 넣게 되면 절인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되면 그 깊은 좋은 향이 이 물에 다 빠지거든요. 아. 왜냐면 우리가 졸여서 그 국물까지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인 다음에 이 국물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이 정도로 그래서 반 정도만 양보를 해서 반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소금물에다가 절인 게 있어요. 이렇게 절이면 우리가 보통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는 게 갈변도 막으면서 네.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간 된 건데 약간 말랑말랑해졌죠. 그러면은 여기 간이 배었어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아린 맛도 빠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간이 배야지 생 우엉을 그냥 드신다 그러면은 이도 아플 수 있고 그렇죠. 아무리 향은 좋아도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단단한 거 이렇게 하면 툭 부러지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예, 안 부러져요. 말랑말랑하게. 예, 이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게 소금이 짭조름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도칼로 이렇게 해, 이렇게 칼로 칼집을 내시네요. 예, 칼을 해서 이쪽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엉은요 이렇게 연필 깎듯이 깎아주면은 모양도 제대로 이렇게 똑바르지 않은 게 더 맛있고요. 그리고 이게 섬유질이 끊어지면서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얇을수록 더 맛있어 보이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나 이렇게 하면 좀 잘 못하겠어라고 하면 어차피 우엉채는 우리가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똑바로 하시다기보다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썰어 이렇게 해서 네, 얇게 썰어 주셔도 돼요. 자 일단 오늘의 쿡 포인트는요 그 우엉을 또 소금물에 또 절여주면 간이 잘 배고 아린 맛도 빠지고요. 그리고 그걸 칼집을 내주거나 이렇게 채를 쳐서 잘라 주시면은 네. 더 섬유질이 더 갈라지면서 그렇죠.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네 물기를 빼주세요. 걸러서. 그래서 사실 억지로 뺀다기보다는요 이렇게 해서 좀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요거를 면포로 면포나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지금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로 안쪽으로도 살짝살짝 물기 살짝만 제거해 주시고요. 왜냐면 양념이 또 여기서 섞이니까 고춧가루도 섞여야 되고 하니까 물기를 완전히 꽉 짜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게 네. 이제 여기 들어가는 양념이 뭐 고춧가루, 간장, 소금, 설탕, 그다음에 요 다진 마늘인데 네. 사실 뭐 젓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효가 되질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 맛이 달라지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 큰술보다 조금 더 많게 해서 넣어주시는데 고춧가루는 집마다 매운 게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꼭 무생채 하듯이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한 5분 정도 두시면 더 좋아요. 고춧가루 뿔 때까지? 네, 네. 그래서 5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물기를 완전히 짜지 않아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약간 묻혀져야 돼요. 예, 양념이 좀 묻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설탕이 좀 달달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간장. 그냥 양조 간장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소금이 있지만 그래도 좀 짭조름해야 돼요. 안에까지 절여진 거는 아니거든요. 소금을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시는데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색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겉도는데요. 이제 이 우엉에 빨간 게 살짝살짝 스며들면서 하루 정도 숙성되면 참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네. 며칠 정도 보관해서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나면 똑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 근데 금방 먹어서 모르겠지만 네. 한 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엉은 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다른 양념 또한 유통기한이 딱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만 두시면 되는데 여기 통깨를요. 이렇게 거의 뭐 한 큰술 정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좀 매콤한 그 고춧가루를 좀 고소하게 끝맛을 고소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네,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맛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은지 씨가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접시에 담아서 네. 드시기 직전에 참기름을 뿌려서 드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마약성이 있어요. 계속 먹고 싶고 중독성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맛있어요. 이거 네. 정말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접시에다가 올릴 때는 이렇게 해서 좀 섞은 다음에 올려주실게요. 제가 지금 막 방금 만든 걸 좀 먹어봤는데 약간 이제 김치라든지 깍두기라든지 계속 드시다가 아, 오늘 이번에는 좀 색다른 반찬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엉채 무침을 해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숙성이 한 네. 3일 정도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통깨를 살짝 뿌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뿌린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참기름 뿌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 안 뿌려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왜 참기름이 끝에 살짝 들어가면서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드시기 직전에 좀 버무려가지고 드시면 바로 이게 다 완성이고 빛깔도 더 윤기도 나고 고와져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아삭하고 향긋한 우엉채 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이어서 꽈리고추 된장볶음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꽈리고추 된장볶음인데 보통 꽈리고추 하면은 어떻게 보통 드시냐면 뭐 전부 무쳐서 뭐 살짝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냥 간장 베이스에다가 볶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걸 가장 많이 드시죠. 사실 고추하면 제일 맛있는 게 된장이거든요. 아.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이 꽈리고추를 데치지도 않고 볶아서 멸치랑 된장 고춧가루 예. 이런 양념 가진 양념들을 해서 좀 두고두고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덮밥으로도 또 먹을 수 있는 어머나. 그런 반찬을 좀 이색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꽈리고추는 뭐
이 정도라도 네. 숨이 죽지만 않으면 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g 정도 준비하시고 멸치가 오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없으면 멸치는 빼셔도 되는데 멸치가 있으면 아, 이 부족한 또 꽈리고추에는 비타민만 가득한데 그런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어서 요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멸치는요 우리 첫날 했던 그 새우 예. 한번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체에 한번 이렇게 쳐준 거를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다시 덜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삭할수록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는 계속 약한 불에 한 10분 정도 볶아서 아주 바삭하게 과자처럼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멸치에 약간 그 군내가 나거든요. 그쵸. 그거를 이제 잡아줄 거예요. 날려주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마른 팬에 이렇게 구워주지 않으면 멸치가 좀 눅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멸치는 막 그냥 이렇게 먹진 않고 꼭 뭔가 찍어 먹잖아요. 많이 굽지 않으면 큰 멸치도. 근데 요거는 잔멸치로 준비를 하시고 새우 볶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정도로만 볶아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덜어내고요. 그 다음에 포도시유를 네. 두르고 여기다가 꽈리고추를 이렇게 볶아줄 건데요. 물기가 제거되고 꼭지를 따서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꽈리고추가 일반 고추보다 조금 매콤함이 더 있죠? 어떤 거는 굉장히 매워서 오히려 청양고추처럼 네. 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드실 때 크게 아주 한두 개 정도 빼고는 그래서 이거 사실 때도 물어보셔도 좋아요. 이거 저기 너무 맵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안 매운 고추라고 써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볶아주면은 사실 저는 집에서 요거를 데친 다음에 그냥 된장 양념에 묻혀요. 그러면은 된장 양념이 따로 놀진 않거든요. 근데 데치고 뭐 하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좀 색다르게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양념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요거가 이제 볶아지는 동안 다 섞어볼게요. 여기 지금 된장. 집된장에다가 맛술을 한 큰술 섞고 다진 마늘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아, 여기가 다 섞네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한 번에 볶아줄 건데 간장도 여기 약간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은 불을 이제 살짝 꺼주세요. 이렇게 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런 푸른 여기 있는 베타카로틴은 이렇게 지용성이라 우리 몸에 기름하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 한번 볶으면 사실 더 좋아요, 영양가가.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졸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된장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불 끄고도 충분히 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장을 같이 익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맛이 나죠. 맛있겠다. 근데 이게 기름이 없으면 여기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제 기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딱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해서 된장 양을 좀 더 많이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가 간이 딱 맞아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금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와, 이 소스 향이 굉장히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꽈리고추는요 숨이 너무 죽으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서 그럼 멸치는 언제 들어가나요? 멸치는요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해서 놔두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거의 끝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올리고당하고 통깨하고 참기름이 있어요. 네네. 윤기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한 반 큰술 정도만 두 작은 술 정도 넣어주시는데 윤기가 나고 이제 된장이 짭조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잡아줘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멸치를 넣을 거예요. 멸치를 처음부터 같이 막 넣으면은 이 양념이 멸치에 다 이제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꽈리고추에는 없어버리니까. 그렇죠. 주인공이 꽈리고추인데.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하고 참기름은 살짝만 둘러서 마지막 완성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불에 살짝 한 번만 익혀서 꽈리고추는 좀 있으면 숨이 죽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다 되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접시 담은 다음에 통깨 올리고 이거는
이제 가위로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드시는 게 더 좋지. 고추를 자른 다음에 익히게 되면은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찬이지만 그래도 좀 메인 메뉴처럼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큼직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고추 딱 넣고 된장 넣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다르네요, 예.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장하고 또 같이 섞이니까 색깔도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더 콩 그런 누린내도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꽈리고추 한 봉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베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드셔야 꽈리고추도 빨리빨리 좀 소진이 되지. 네. 하나씩 먹고 하다 보면 여기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또 통깨로 마무리해야 용기도 있으면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골스럽지만 또 도시적인 이미지인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꽈리고추 된장볶음이 완성됐어요. 자, 흔한 재료로 만들지만 맛은 흔하지 않은 꽈리고추 된장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매콤하게 즐기는 웡채 무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웡을 소금물에 절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웡의 간이 잘 배고 아린 맛도 말끔히 제거된다는 사실! 향긋하고 아삭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웡채 무침으로 입맛 살리는 밑반찬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